제임스 줄 말씀 또 내게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8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신미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모르는 것 가르쳐 줄때 얼마나 좋은지 그 가치를 깨닫고 배워야 한다. 안 배우면 속고 몰라서 자기가 얻을 것도 아는 자가 가지고 가고 손해보고 해를 받게 된다. 세상 학문은 누구에게 배우든지 교과서가 있으니 아는 것이 비슷하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차이가 난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가르쳐서 보낸 자에게 배워야 된다. 메시아가 온 것, 하나님이 신약 때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난 최고의 비밀이었다. 그 시대에 메시아 예수님만 아셨다. 모세 때는 모두 모세에게 그 시대의 비밀을 배우고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에게 배워야 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는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글을 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글을 통해 축복도 주시고 구원도 하신다. 사람이 누구에게 배웠는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달라진다. 사람이 행하는 것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고 만들어지는 것이 다르다. 연계에 가보면 누구한테 배우고 거기에 왔는지 안다. 배우는 것에 따라 자기 운명이 좌우되고 따라가는 역사도 좌우된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두개인과 율법자들이 그렇게도 그릇되게 행하심을 보고 너무 괘씸하여 그 무식한 자들을 보고 저 미련한 자들 하고 심정 태우며 지진이 나듯 한숨을 쉬며 한탄했다. 옳지 못한 자들은 교만한 자라 심판받을 무서운 죄들을 메시아에게 지었다. 사람은 안 배우면 몰라서 소경이다. 배울 때까지 모른다. 모르면 속고 회를 억울하게 받게 된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때 깨닫고 귀히 여기고 말한 것을 듣고 하나님 성령님 메시아 예수님의 말을 실천해야 된다. 모르면 실패하고 망하고 다치고 사고나고 고생도 한다. 모르면 지옥 가고 알면 영원한 황금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신부가 되어 산다. 전능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시대를 따라가야 최고의 그 시대의 진리를 배운다. 최고로 이상적인 하나님, 성령, 예수님 주관권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삶인지 깨닫고 찾은 것을 기뻐하며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글로나 말로도 표현을 못한다. 자기가 느껴야 된다. 영으로 느껴야 된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그 보낸 자를 제대로 알아야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지구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행해 오셨고, 예수님은 2000년간 신약 역사를 펴고 이 시대에 다시 오셔서 최고의 사랑과 진리의 은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쫓는 자들이 더 이상 없는 자들이다. 삼위와 예수님이 우리 편 되어 사랑하며 같이 사시니 걱정 말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고 화목해야 된다. 귀한 말씀 받기 위해 먼저 자기를 깨끗게 행할 것은 행하며 만들어야 된다 하셨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하나님은 6천년 동안 그 시대마다 도적같이 사명자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육신을 쓰고 하셨다. 구약 때 하나님이 온다고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며 직접 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육을 쓰고 하나님과 성자가 신약 때 오셔서 구약 예언을 이뤘다. 신약 시대 2000년 동안에도 예수님 영이 와서 실제로는 따르는 자들의 육신 쓰고 구원 역사를 폈다. 그런데 영만 가지고는 역사를 편 때가 구원 역사 6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영을 보내면 거기에 맞는 같은 급의 사명자 육을 보낸다. 신약 때의 약속대로 엘리야 선지자 영을 보내고 거기에 맞게 세례 요한 육신이 그 사명과 심정으로 왔다. 모세가 구약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보내신다 하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니 거기에 맞게 구약의 모세의 영이 예수님 때 왔다. 신명기 18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표상자이다. 비방의 표적이고 모든 것의 표상자였다. 그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었고 그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대해 주셨다. 이 시대도 표상자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대해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8절.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청을 받고 갔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이상하게 여기며 그것을 흠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알라. 겉 만든 자가 속도 만들었다. 너희는 속이 더럽다. 탐욕과 악이 가득하다.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고 썩어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 하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개인과 민족들 겉은 아름답고 깨끗하나 속은 탐심과 악이 가득하고 무지가 차고 넘친다 하셨다. 식사 대접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이름 내고 소문 내려고 초청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꼬투리 잡을 것을 아시고 손은 이미 씻고 깨끗이 하고 다니셨다. 예수님 메시아는 구약 율례를 안 따르고 신약 역사에서 자신의 행함이 되게 하셨다. 그들 법을 안 따르려고 밥 먹기 전에만 누구 보라는 듯이 손 닦는 버릇을 안 들이시고 미리 씻고 다니셨다.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것은 그들의 풍속이었다. 손을 안 닦고 더럽게 두고서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음식 갖다 놓으면 그제야 손을 씻으며 각종 더러움을 닦았다. 못된 버릇들이 들었다. 우리 모두 깨끗게 하는 버릇 들이기다. 예배 때만 경건하고 생활할 때는 제중심한다. 주님 만날 때는 천사말로 하지만 생활할 때는 각종 말과 행실이 더럽다. 못된 버릇은 고쳐야 된다. 예수님이 이 시대 율법자들과 같은 자들을 보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내게 배워라. 제대로 배워라. 아멘.